본인 얼굴도 나와야지.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주 시민과 하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협중앙의 김병원 회장입니다. 저는 오늘 21대 총선에서 나주 하순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결연한 의지와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농촌 농어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희망의 언어가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농업과 농촌의 희망의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금방곡곡의 농촌 현장을 다니면서 농업농촌 현장과 농업정책 간의 괴리가 너무 커서 농협의 힘으로는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에 진출해 대한민국 농업농촌과 농업인 그리고 나주 하순 지역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데 제 한몸을 던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농가소득은 근로소득자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고 매년 농산물 수급 안정이 반복되고 있어서 생산 조정과 유통 구조의 현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 자연재해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최근에 세계무역기구개발도상국 G4기 선언까지 더해져서 농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농민들의 걱정과 한숨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개도국주의 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 위기 극복 전략을 마련하여야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물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땅이라고 포기한 법은 없었습니다. 둔봉을 파서 논을 일구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위에 찬 농촌을 위한 둔봉을 많이 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과 동고동락한 농업 전문가로서 그리고 농업 전문 경영인으로서 농업 농촌 현장과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나고 자라 농협에 입사하여 40년 동안 농업 농촌의 발전에 천착해 왔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이 나라 농업 농촌을 발전시켜 왔고 농협의 전주의 이유는 죽어도 농민이라는 일념으로 농협의 성공 모델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농민 여러분, 이제 저는 농협을 떠나 국회에서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또 다른 길을 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압도적인 정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의 디딤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혁신적 포용국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로 촛불혁명 시민의 꿈을 꾸었던 개혁과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 형태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죽이는 커녕 대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국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치혁명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꿈꾸는 개혁을 완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저 김병호는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나주 하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이끌어 정권 재창출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완패했습니다. 이제 제21대 총선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 김병원이 나주 하순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경영혁신 전문가 김병원이 나주 하순의 성장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역농협조합장 13년, 농협중앙의 이사 8년, 농협중앙회장 4년,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 3년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바도 있습니다. 4년간 농협중앙회와 35개 자회사를 10만 임직원과 함께 경영하면서 1000억대의 수익을 내던 농협을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재계 9위로 조직을 성장 발전시켰습니다. 중앙회장 재직에는 재계 30대 기업인들과 교류를 함께하면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 소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한진그룹과 택배사업 제휴를 맺어 농산물 유통비용 연가 1000억 원 이상을 절감시켰으며 오리온 농협과 손잡고 오 그래놀라 등 쌀 가공식품 쌀가루 제품 판매에 힘써 쌀 소비 촉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LG나 KT, CJ, 롯데 등 대기업과 협력하여 농촌 복지 증진에도 힘을 함께 하였습니다. 농협의 경영혁신으로 기업 경영에서 성공한 경험도 있고 쉽게 무게 법인을 경영하는 글로벌 경영 능력을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를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를 바탁으로 미래 혁신 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나주와 생물의약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화순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와 화순 지역 주민 여러분, 유기를 기후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기성정치에 때묻지 않는 정치신원의 열정과 10만 농협직원을 이끌어온 경륜과 해안의 바탕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새로운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